네, 오늘 짠 간판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짠 간판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나라 대표 쪽의 수출의 양대 산맥인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 만도도 어떤 현대차가 투자를 했었을 때, 미국에 투자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움직였던 대표적인 부품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특히 친환경차까지도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부품의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와 함께 쇼티지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출하량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좀 소외됐고 주가가 좀 정체를 받았던 부품주 쪽에 대한 시각들은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만도의 올해 실적 동향은 일단 1분기 실적 잘 발표하면서 기대감도 같이 높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올해 2016년도 정도 실적까지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전망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자동차 관련된 쪽의 이슈가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하게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 더 이슈와 그리고 또 뉴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중요한 가격대는 지금 보게 되면 64,500원대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 전반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문제 이게 좀 가장 큰 악재다 보니까 아직은 그거에 대한 좀 우려는 좀 남아 있다는 부분이신 거죠? 네, 벗어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슈가 확실히 어떤 해결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떤 개연성과 함께 움직이기에는 일단은 아직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은 좀 더 지켜보셔야겠고요. 자, 다음은 차영조 소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7%가량 오른 골프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지금 오늘 내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골프와 관련해서는 작년서부터 뭐 부킹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뭐 해외로 못 나가는 골프 인구가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골프 시즌이 벌써 개막이 된 지가 좀 시간이 지났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가볍게 칠 수 있는 게 이제 골프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미국발 거리두기 제한에 대한 해제,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는 것의 해제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여행 소비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2명 단위로 골프를 칠 수밖에 없고 골프존에서 모여서도 많은 수의 인원들이 즐길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라면 더욱더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이제 백신 효과가 한 8%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증가되게 된다라면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이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골프존이 갖고 있었던 한계라고 보여졌던 기계 판매 부분보다는 지금은 캐릭터 판매에 따른 현금 유입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캐시플로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 이런 것도 골프존을 새롭게 바라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내수 소비주들의 강세와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백화점주들이라든지 뭐 여행 섹터, 면세점 섹터, 화장품 섹터 전부 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일단 미국이 벌써 이제 뭐 코로나19 백신 뭐 40%까지 접종이 됐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노마스크에 대한 부분들 대통령께서도 벌써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 화이자 백신을 필두로 한 다양한 백신들이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고 접종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말 그야말로 조만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피해주들의 반등세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해 보시고요. 자, 장 마감 40초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반도체 장비 부품주도 굉장히 강세 보였죠. 비메모리 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오늘 9% 이상 상승하면서 32,900원 양봉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역시 많이 최근에 하락했던 PSK도 오늘 9% 가까이 상승하면서 43,900원으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비주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9%가량, 기가레인이 9% 이상, 또 GST 같은 경우에도 8% 이상 오르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